신혼 때 그러면 감독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셨잖아요. 네네네. 그 감독님이 그렇게 아이디를 내신 거예요? 신랑이 먼저 제안을 했죠.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했죠. 네.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. 아, 이제 분가. 네, 분가한 지. 네, 네. 지금도 운동 엄청 하시죠? 매일 하세요. 진짜 매일 하세요, 운동.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. 와.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세요? 초반에는 네, 같이 살 때나 이럴 네. 때는 제가 그때 막 살 빼려고 와. 운동을 했었거든요. 같이 하면 하면서도 약간 감동이 있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막 러닝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자전거 같은 거 옆에서 막 타고 있고 아버님이 네. 그러면 차범근 감독님 옆에서 뛰고 있네. 얼핏 봤는데. 어,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. 아니 어떻게 같이 같은 공간에 단 둘이서 운동할 수 있겠어요. 진짜. 그러네요. 나이가 가능한 거야. 영웅이신데. 네, 네, 네. 정신을 차려보니. 예, 네, 네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운동을 하다가도 네. 또 어떨 때는 뭐 정신 버뜩 들어요. 막 오, 감독님. 아버님 항상 그 2층에 뭐 볼일 보러 올라가실 때가 있을 거 아니야. 네.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허락을 받고 아. 뭐 이렇게 같은 집인데 꼭 방해 될까 봐. 네. 그러니까 같은 네, 집인데도 조심. 근데 아버님은 항상 배를 누르고 배를 눌렀는데 안 내려주면 네. 다시 내려와서 기다리세요. 정말 네, 네. 2층에 네. 올라오실 때도 항상 편안한 네. 의상이 아, 아니고 딱 그럼요. A를 안아야 되니까 네. 이제 어 봄이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 예 아버님 이렇게 하고 제가 약간 이렇게 하면 갈아입었다. 이거 운동하고 새 옷이야. 와 진짜 꼼꼼하시다. 와 배려.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새 옷이라고. 그리고 막 제가